안녕하세요. 캐덜튜브입니다. 오늘부터 R6와 R5의 이런저런 이제 테스트들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발열에 관해서는 요번 R5, R6가 모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녹화가 될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녹화는 4K 60프레임입니다. R5가 HQ 모드일 때 R6보다 화질이 좋고, 그 다음이 R6의 4K 화질이 좋고, 그 다음이 R5의 노멀 화질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드러움 때문에 4K 60프레임 촬영을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HQ 모드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R6의 60프레임이 더 화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HQ 모드는 30프레임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테스트가 끝나면 화질 비교라든지 손떨림 방지 비교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 위주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영상들도 계속 공유할 테니까요. R5와 R6 중에 뭐가 좋을까, 어떤 거를 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잊지 말고 제 키덜튜브 채널을 구독. 에어컨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도 안 틀어놨고요. 선풍기도 안 틀어놔서 실내가 좀 뜨뜨미지근한 28.5도입니다. 처음에 20분 촬영을 하고 온도 체크하려고 한번 끊었고요. 이제 30분째 4K 60프레임이 한 번도 발열 경고가 뜨지 않고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피셜로 또 만져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 뜨거운데요? 확실히 R5보다는 온도가 있지만 막 그게 막 극명하게 차이 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지금 60프레임인데 꽤 R5에서 말하는 1.1 펌웨어가 R6에도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 소프트웨어 타이머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전자식 뷰파인더 아래가 R5보다 조금 더 뜨겁긴 하지만 플라스틱 바디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진 않네요. 생각보다. 드디어 과열 작동 중지가 되었습니다. 상태에서 또 궁금한 게 촬영이 안될때 촬영 모드를 뭐 30프레임으로 변경하면 과연 회복이 될까? 안 되네요. 30프레임으로 바꿔도 안 됩니다. 네. 발열, 1분. 금방 살아났네요, 또. 이 상황에서? 1분 막 살아난 상황에서 60프레임을 하면? 그대로 1분인가? 얘는 또, 이것도 틀리네요. 쿨링이 되어 있을 때가 지금 온도를 보시면 26도예요. 26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55도로 온도가 올랐습니다. 60도. 근데 이 60도가 됐을 때,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열이 안 들어왔었는데, 조금 있다가 들어오고, 하여튼, 들어왔다가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할 때가 이 60도라는 온도가 들어왔을 때고, 아예 이제 과열로 작동 중지가 됐을 때, 마지막 63도입니다. 그래서 총 촬영 시간은 대략 4K 60프레임을 42분 정도 촬영을 했고,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R6가 아무래도 바디 자체가 플라스틱 바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5보다 온도가 취약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일단은 발열 경고 세팅을 보수적으로 잡아놨다는 것을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4K 60프레임 이제 쿨링이 다 됐고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저기 에어컨 아래에서 얼마나 녹화가 될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됐고, 남은 시간 4분 9초라고 되어 있죠? 이게 메모리 카드 용량이 없어서 그래요. 처음 20분 촬영은 51도로 온도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인 54도부터 이게 30분 촬영하고 나온 게 54도거든요. 54도, 5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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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56도. 마지막에 1도가 오르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찍어도
계속 오른다기보다 55도, 56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촬영 가능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에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정말 조금씩 온도가 오른다고 해도 지금 촬영한 게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70분이거든요. 2시간 넘게는 충분히 찍힐 거고 아마 온도도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R6가 펌웨어 1.1이 입혀진 채로 출고가 되었기 때문에 온도계가 남은 시간과 발열에 확실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R5보다 딱한 단계 정도는 발열이 심한 게 맞긴 한데, 그게 막 진짜 뭐 넘사벽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테스트 환경처럼 에어컨 바람이 없거나 시원하지도 않고 뭐 선풍기나 뭐 쿨러 같은 제품을 쓰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라면 어찌되었건 두 제품 다 아직은 캐논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일부러 조금씩 푸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지만 두 제품 다 발열 때문에 촬영이 중단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테스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운 테스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